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밥 바리클레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얻고자 노력하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데 있다. 그대의 희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큰 것이 아니다. 그대의 희망을 실현해 보려는 의지력이 약한 것이다. 약한 의지력,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참을성을 그대의 의복으로 알라. 의복을 벗고 다니면 남이 흉을 볼 것이다. 참을성이 많으면 욕된 일을 막아내리라. 신념을 그대의 밥으로 알라. 배고픈 것보다 신념을 잃었을 때의 인간이 가장 불행하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관된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려서이다. 이는 중국 명언에 남아있는 말들입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비법은 첫째, 노력과 의지력, 두 번째, 참을성, 세 번째, 신념을 시종일관 지니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한 의지력을 이겨내고 참을성이라는 의복을 걸쳐 입고 신념의 신발을 신고 전진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희망과 행복이라는 고지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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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자, 우리말 코너. 자, 뚫고 가다, 뚫고 가다, 뚫고 가다. 예, 뚫고 가다, 뚫고 가다, 뚫고 가다, 뚫고 가다, 아, 뚫고 나가다, 뚫고 나가다, 뚫고, 뚫고 나오다, 뚫고 나오다, 뚫고, 뚫고 들어가다, 뚫고 들어가다, 아, 뚫고, 뚫고, 뚫고. 뚫고 들어오다, 들어오다, 들어오다. 뚫린, 뚫린, 뚫린 골목, 뚫는 골목. 막다른,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 뚫어, 뚫어 가다, 뚫어 가다. 뚫어, 뚫어, 뚫어 나가다, 뚫어 나가다. 뚫어, 뚫어내다, 뚫어내다. 아, 뚫어, 뚫어 놓다. 뚫어 놓다, 뚫어, 뚫어 두다, 뚫어 두다, 뚫어 두다, 뚫어, 뚫어, 뚫어 마치다, 뚫어 마치다, 뚫어 마치다, 뚫어, 뚫어, 뚫어 새기다, 뚫어 새기다. 예. 뚫고 가다, 뚫고 나가다, 뚫고 나오다, 뚫고 들어가다, 뚫고 들어오다. 뚫린 골목, 막다른 골목, 뚫어 가다, 뚫어 나가다, 뚫어 내다, 뚫어 놓다, 뚫어 두다. 뚫어마치다와 뚫어새기다는 붙어요. 예, 붙습니다.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인데요. 지구, 국제지구 사랑 표요. 표. 자연 손길, 자연의 신비,
자연 손길 환영하면 우리 지구 살아난다. 자연의 신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영원한 금수강산 원형대로 지키자. 지구 국제 지구사랑표라고. 국제 지구사랑. 자연 손길, 자연 손길 환영하면 자연 손길, 자연의 신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누리자. 자연의 신비 누리자. 자연의 신비 누리는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인간은 행복하다. 인간은 행복하다. 자연 손길 모시면 자연 손길 환영하면 자연 손길 존중하면 자연 손길 존중하면 자연 손길 존중하면 자연 손길 사랑하면 자연 손길 사랑하면 우리 지구 살아난다. 자연의 신비 누리는 자연의 신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연의 신비 자연의 신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영원한 금수강산 원형대로 지키자. 영원한 금수강산 영원한 아름다운 금수강산 아름다운 금수강산 내 몸 같이 지키자. 이렇게 자연 손길 사랑하면 우리 지구 사랑한다. 자연의 신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내 몸 같이 지키자. 그럼 되겠죠? 내 몸 같이 지키자.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아비의 죽음. 가장 어질고 착한 가장 어질고 착한 이들의 눈에조차 튀는 불티 가슴에 품는 비수
턱에 그 구둣발에 자갈쇠 그 지옥에 땅속에서 울음 울다 눈물 막히고 하늘에서 울음 울다 피가 막히고 가장 어질고 착한 이들의 심장조차 붕붕붕 붕붕붕 부풀어올라 폭발 바로 앞인 폭양의 그 볕살 사이 비수 번뜩인 내일일지 만세 기다리는 만세 기다리는 만세 기다리는 전신의 그 뼈에 살에 잉잉대는 이 불티 하나씩의 가슴에 넋 독수리 온다 가장 어질고 착한 이의 눈에조차 튀는 불티 가슴에 품는 피수 폭양 그 구둣발의 자갈새의 지옥에 땅 속에서 울음 울다 눈물 막히고 하늘에서 울음 울다 피가 막히고 가장 어질고 착한 이들의 심장조차 붕붕붕 부풀어올라 폭발 바로 앞인 폭양의 그 볕살 사이 비수 번뜩이는 내일일지 내일일지 만세 기다리는 전신의 그 뼈에 살에 전신의 그 뼈에 살에 잉잉대는 이 불티 하나씩의 가슴에 넋 속소리 온다.
이 시에서의 시조가자는 만세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방해 요소들이 많다. 방해 요소들이 많다. 튀는 불티, 비수, 폭양, 구둣발, 자갈새, 치우, 땅속에서 눈물 막히고 하늘에서는 피가 막히고 가장 어질고 착한 이의 심장조차 부풀어 올라 폭발 직전이다. 피와 살에 잉잉대는 불티, 가슴에 넋에 독소리가 울고 있다. 여러 방해 요소들이 만세를 기다리는 시조가자를 괴롭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가자는 그 악조건들을 견뎌내고 결국 만세의 세상에 이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아무리 악조건들이 널려 있다 해도 가장 어질고 착한 이들의 만세 세상은 도래하고야 말것 같다. 시의 특질이 바로 인간의 감성, 인간의 내면을 보다 밝은 세계로 안내한 건 아닐까? 이 특질 가까이에 이 시가 서 있는 듯하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의 당신을 한번 볼까요? 당신. 당신. 이상하게 향수 천장까지 천천히 올라가 잠시 쉬면서 잠시 잠을 자면서 쉬다가 헤름잠에 다시 돌아왔어. 병속으로 들어간 향수는 나절 내내 그리움에 심한 없다가 이러시면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베터 얘는 오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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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터 내는 건 오조리 베터 내는 건 오조리 시보다 더 지독히 사랑했고 사랑한다 그 말뿐 오늘도 그 말뿐 당신 박덕은 하얗게 이른 새벽 꼭두부터 향수병 뚜껑을 열어놓았어요. 날아갈 건 어서 날아가라고 흩어질 건 어서 흩어지라고 이상하게도 향수는 천장까지 천천히 올라가 잠시 잠을 자면서 쉬다가 헤름잠에 다시 돌아왔어요. 병속으로 들어간 향수는 한나절 내내 그림에 심한 읊다가 심한 복통을 일으켰어요. 뱉어내는 건 오조리 시보다 더 지독히 사랑했고 사랑한다 그 말뿐 오늘도 그 말뿐 네.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문혜님 반갑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기님 재원님 반가워요. 재원님 프랑기님 반갑습니다. 0717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혜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0717님 반가워요. 재원님 0717님 반갑습니다. 0717님 프랑기님 재원님 반갑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본매님 반가워요. 네, 본매님 프랑기님 반가워요. 재원님 본매님 반가워요. 재원님 본매님 재원님 반가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네,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젠 오르바 오르바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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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